산성화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서울 패션위크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가 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바빠지는 카메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시선을 잡아 끄는데요. 눈길을 떼기 힘들 정도로 눈에 띄는 외모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나이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요. 55년생, 69살이거든요. 최강 동안인 선숙 씨 역시 산성화로 인해 건강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한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메도가스를 완전히 다 제가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성대가 다 망가졌거든요. 화재 사고 이후 선숙 씨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성대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감이 심해졌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었다는데요. 대인 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밖에 외출을 전혀 안 했어요. 눈 뜨는 게 너무 두렵고 차라리 이대로 그냥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산성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혈액을 한층 산성화되도록 만듭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엉켜 과산화 지질로 바뀌면서 혈액의 응고가 촉진되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가 파괴돼서 산소 결핍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혈액의 산성화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만성피로로 발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의 산성화는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산성화된 나쁜 혈액의 상태는 끈끈하게 변하는데요. 그러면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암과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즈음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높아져 약까지 먹어야 했답니다. 한 10kg 이상이 불었어요. 너무 거울을 봤을 때 옛날 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어도 다 맞지가 않아요. 몸매도 몸매지만 얼굴이 살이 찌니까 제 얼굴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산숙 씨는 집에 오자마자 세안부터 하는데요. 밖에서 흘린 땀과 먼지를 바로 씻어내기 위해서랍니다. 할 때보다도 지우는 걸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세안할 때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 피부를 지켜주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섬세한 손길로 세안을 마치자 드러난 그녀의 민낯. 내일 모레 70인분의 피부가 맞나요? 잡티는커녕 주름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화장을 했을 때보다 민낯일 때 더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먼저 푸석해지고 잡티도 생기고 윤기도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우리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피부가 좀 좋은 편이죠? 어디 나가면 한 50대로 본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산성화에서 벗어나 동안 미모를 얻은 산숙 씨. 그녀는 무얼 먹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외식입니다. 아니 서울에도 국숙집 많은데 꼭 여기까지 와야 돼? 야, 온주는 뭐가 달라도 달라. 아유, 까탈스럽게. 사실 산숙 씨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아무거나 먹지 않는답니다. 제일 처음 만든 것이 가장 제대로라는 믿음으로 원조만 찾아다니는 깐깐한 성격이라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국수. 일단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딸 채민 씨가 먼저 먹어보는데요. 맛있네. 원조가 다르긴 다른가 보다. 그치? 원조는 뭐가 달라도 달라. 완전 맛있는데? 맛있지? 그런데 국수는 산성식품 아닌가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식사는 가리진 않고 산성, 뭐 알칼리성 그런 거 따지진 않아요. 대신에 양을 조금씩 먹는 편이죠. 먹고 싶은 건 다 먹는 대신 마시는 물을 바꿨답니다. 알칼리수인 레몬수를 섭취하면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였다는데요. 레몬즙을 넣은 레몬수예요. 이걸 마셨더니 체중도 감소된 것 같고 피부가 아주 맑아진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엄마 선숙 씨를 따라 알칼리수인 레몬수를 마시게 됐다는 딸 채민 씨. 엄마랑 모델 활동을 같이 하면서 디톡스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걸 마시다 보니까 디톡스도 되는 것 같고 체중도 좀 감량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계속 마시고 있어요. 선숙 씨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레몬수 섭취를 통해 약 10kg 정도를 감량한 후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레몬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었던 걸까요? 레몬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서 섭취 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 속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는 체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으로 인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레몬 추출물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지방세포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과 BMI 지수, 총 체지방량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 결과 레몬 추출물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미모를 자랑하는 이선숙 씨. 수많은 질환에 시달렸지만 누구보다 건강해진 김경자 씨. 암울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스페인의 클라라 씨. 세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레몬수. 알칼리성인 레몬수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피부까지 좋아졌다는데요. 실제 세 사람 모두 나이에 비해 좋은 피부결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레몬수 섭취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됐던 걸까요?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색소 침착을 줄여서 피부톤을 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서 활성산소에 의한 피부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줘 전반적인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보고라 불리는 레몬. 실제 레몬 속 비타민C는 다른 채소, 과일에 비해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 덕분일까요? 레몬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 레몬을 섭취했을 때 신체의 노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